이소야, 아빠 캠핑 갔다 올게. 제이소, 끄크? 이게 뭐야? 끄크? 아빠 갔다 올게, 안녕.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또 비가 오네요. 평일 캠핑이라 그런지 캠핑장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카라반 캠핑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 분명히 나는 편해지려고 카라반 캠핑을 시작했는데,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카라반을 사고 나서부터 짐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다만 주차와 운행의 문제, 골치 아픕니다. 분명 10월 중순인데 매미도 있고, 모기도 정말 많습니다. 아, 벌레는 싫은데, 캠핑은 좋고. 그래서 저는 벌레가 없는 동계 캠핑이 좋습니다. 이 녀석은 2차 연소가 된 화롯대인데 무려 불보기를 할수 있는 화롯대입니다. 2차 연소 화롯대는 구조상 불보기가 조금 힘든데 이 녀석은 불보기 창이 있어서 매력적인 불멍을 선사해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불편해서 안 되겠네. 역시 캠핑장은 슬리퍼가 짱. 구독자분들 중에 그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이 제품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스노우피크의 가든앤버너라는 버너입니다. 이게 저도 버너 여러 개 사봤는데 이게 편한 게 부피가 너무 작아서 자주 사용해요. 수납도 워낙 좋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 요리하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밀키트. 아, 밀키트가 요즘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바로 쭈꾸미 볶음. 아, 군침 돈다. 소주 사올 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솔캠을 다닌 지 이제 좀 오래됐는데 슬슬 지겹습니다. 역시 캠핑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야 돼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은 진리죠. 캠핑장에서의 아침은 라면이 진리인데 밀키트의 투움바 파스타를 사봤습니다. 아, 왜 김치가 땡기지? 여러분, 라면 드세요. 캠핑장에서의 아침은 라면이 최고입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저희 딸이 보고 싶네요.